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마카오톡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카오톡이라는 게 많은 대기업분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아무 지식 없이 가면 민폐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하여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배워서 마카오톡에서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아 저희 컨트롤을 바꿨어요. 오늘은 견사이가 같이 하는 마인크래프트 배우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프트예요. 여기 보시겠어요? 아래? 꽃이 쪼그라드는 느낌인데요. 아. 저 한번 쳐보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죽어라!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올라오시냐? 들어들! 선생님 저 물에 빠졌어요. 선생님. 저기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검정색하고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보라색. 그 친구가 엔더맨이에요. 저 지금 눈 마주치고 있는데요? 뭐야? 지금 엔더맨 눈 마주친 거는 물 물러들어. 안 돼. 앞에 있어요. 나다. 자 이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야. 아 오케이. 자 이제 연습 게임 끝. 내가 쳐내는 정의야. 뭐야? 제 사기템이잖아. 즐겁게 게임을 해서 좋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귓속말로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어. 아 약간 메이님께서 약간 낯가리시는 성격이시구나.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네 29분 남았어요. 제가 사실 삐끼거든요. 삐끼라고요? 무료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데리고 오는 역할이요? 그럼 데리고 가주세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무료 상담인가요? 네, 첫 번째는 무료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조금 이제 찍먹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대한 아직 그 부담이 좀 있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막 여캠이나 아니면 이제 뭐 겜스, 겜비면은 모르겠는데 애매한 그냥 적챗, 그냥 캠 키고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프리카로 이적한 친구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아, 몇 있죠. 그 친구들한테 약간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보던가. 근데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떡상한 친구들은 그대로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요. 약간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나 만화나인데 너 요즘 아프리카 가서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 축하한다 라고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이제 나도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 그거 비슷한 말을 겸사겸사 생일 축하 겸 했거든요. 여프한테 했는데 씹혔어요. 이렇게 합시다. 첫 방송인데 방송 제목은 여프 저격합니다. 지금 건너간 제 친구들 중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게 이제 0828랑 쫀득인데 0828은 이제 캐나다로 떠나야 되고 쫀득이는 군대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빈집이거든요. 그 파이는 그들의 시청자 파이를 제가 빼서 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육현도 타나가도 같이 해요. 또 방제를 파이팅.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쓰는 거죠. 역부가 잘 버렸네요. 새 역캠 찾습니다. 근데 그거는 없는 일을 지어내는 거니까 제2의 여프 만듭니다 하고 합방을 하는 거죠. 3푸 4푸 뭐 남궁 틸다 제갈티가 틸다 다 만들고 아프리카 파일을 제가 집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망 좋습니다. 일단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크게. Good night. 원하나님 나랑 같은 동네 살더라고. 천안 사세요? 우리 친목 좀 합시다. 친목 좀. 나이가 저랑 동갑이신가요? 예. 동갑이에요. 맞아. 94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봐라. 인간. 나라님 그럼 저희 말 놓을까요? 인간님. 아, 편하게. 야, 친해지면 방송 끝나고 시골집 가서 한잔 하고 그러자고. 야, 이제 시골집을 하는구나. 야, 뭘 좀 안 해. 그 시골집 옆에 크림당이라고 카페 있어. 그거 내 아는 동생이 하는데요, 카페. 오케이, 나 그럼 가자마자 계산할 때 완아나 친구요 이러면은 이제 내 이름을 대는 순간 그게 지폐요. 그게 수표고
어디 가정 동네 있는데 그 비밀인가? 나중에 알려줄게. 아 그래요 그래요. 방송에서 비밀이요. 아이 그래요. 아이 참고로 나도 저 집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집 주변에 진흙탕이요. 그래서 지금 택배도 못 오고 배달도 못 시켜. 같은 데 사는 거 아니요 이거? 어 뭐야? 주변에 진흙탕이 많어? 가만히 있어봐라. 네 저 학교가 공개가 돼 있니? 비밀이요. 아 그 비밀이요. 아 내가 나는 공개돼 있는데 나는 저 신대 초등학교 저기 졸업하고 두정 중학교 졸업하고 신당 고등학교 졸업했어. 알지. 알어. 이. 난 본가도 근처요. 그지. 나도 그래요. 우리 본가는 또 두정동에 있거든. 난 거기 친오빠네가 있어. 이? 겨? 아니 우리는 봤을 가능성이 높은디? 내가 봤을 중간에 친구도 겹치겼는데? 아 잠깐만! 혹시 거기 알아? 곽스 브라운 얘기하나 지금? 거기 무서운 형아들 누나들 좀 많은데 아니여? 아니 근데 거기가 인테리어가 이뻐가지고. 이, 아이 또 안해. 아니 그만해요. 나 이러다 다 얘기해버렸어 이거. 아 나 보초리야.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니 이러다 거의 프로 전여친 전남친도 알겠어. 괜찮아. 내가 학창시절에 연애를 못해봤어. 아나 이거 내가 3장 이상 땡겨. 어 최소 아 최소 2,300 이상. 저 와라나 씨. 네. 뭐 젠틀파 뭐 생각 있으시다고. 아 예예 예. 한번 공개 면접을 한번 볼까요? 아 네. 아 지금 하나 부르면 될까요? 그러면은 카더 카드 내 기다린 만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다림. 아니 짜증나게 왜 좋아? 아니 진기명기 쇼인데? 기다림.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찬성 왼쪽 반대 오른쪽으로 갈게요. 완아님 뒤돌세요.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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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아 네네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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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오 저 F5로 보고 있어요. 아니 아니 뒤돌아 정말 항상 아 완아님 아 좋아 저 특급 캐스터 가자고. 아이고 세상에 봉담님 영광입니다. 아이고 1분 들으니까 설득당했어. 아닌다 이거 내 봤을 때 수요가 많을 것 같아. 이거 오프닝 때 부르잖아 이런 거? 잘하면 프라이빗 도너릴 수 있어. 그치 아니 그게 다조 사장님이 혹시 계약서를 안 드렸나요? 사인 하긴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옛날 거고 바뀌었거든요 계약서가? 아, 네. 근데 완아 언니 그 어디 소속되기 전에 저희 단행 엔터한테 먼저 좀 이게 말 언질을 좀 해주셨어요. 아 그러나 완아 언니님이 이걸 계약을 어기신 거라. 저희가 소속을 걸면은 몇억 배 이렇게 아... 또 되는 거 아시죠? 아... 근데 나는 진짜 너무나 서운한 게 우리 완아나님이 예, 우리랑 계약하기 전에 그 그림 계약이랑 노래 계약 우리 노래 계약을 따로 하잖아. 근데 젠틀바는 노래를 부르러 가는 곳인데 아, 같은 그쵸. 연결고리인데 패싱을 했다. 네네네. 저희한테 허락을 안 맞았으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몇십억 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아 근데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리메이크한 계약서를 이렇게 좀 네. 드릴게요.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해봐도 되나요 혹시? 제가 이제 그 만년 초년생이다 보니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2요. 아 32에 초년생이다. 부모님도 그냥 혼자서 하길 바라지 않을까요? 근데 냉대표 난 이렇게 생각해. 아, 젠틀파 돈까지 뺏는 건 좀 양아치일 수도 아, 그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완아나님 그래도 돈은 뭐 가지도 되는데 우린 좀 섭섭하니까 좀 말없이 그냥 그쵸. 통보 받았어 나. 아니 이러면 엔터 왜 해? 아니 저희 계약서 읽어보면은 1을 어기씩 각 단행 엔터는 삐짐이거든. 지금 삐졌거든요. 네, 저희 지금 삐졌어요. 네. 네. 아, 저는 오히려 젠틀바에서 저를 알린 다음에 사람들이 저한테 니즈가 생겼을 때 여러분 혹시 단행 엔터테인먼트를 들어보셨습니까? 아 맙소사 홍보를 맙소사 하고 맙소사 명함도 드리고 하면서 아 맙소사 엔터테인먼트에 역시 네, 그 부흥을 아, 그 궁금한 게 저희 엔터 지금 그 뭐 콘서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 장기자랑이 콘서트이긴 해.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우리는 한번 하고 해체하고 이기나 하던지 아니면 그냥 안 하던지 할 거야. 우리 그리고 그 한번 장기자랑하고 우리 회식하기로 했어. 정말 죄송한데 이 모임은 회식을 빙자한 그냥 장기자랑 못들어지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발언 회식은 그 어떻게 진행해? 법카로 진행이 되나요? 엠빵
예, 핑 사장님. 아, 예, 예, 예. 우리 또 단행 엔터 아, 연습생이 예. 그 젠틀바 합격했다고. 아, 네. 아, 그 아, 저희가 그, 트레이닝 다 했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우리 젠틀바 어떤 트레이닝을 하시죠? 아, 제가 감정 교육 좀 시켜줬어요. 아, 감정 교육. 선행이가 음정 좀 잡아줬었잖아. 삐꼬는 멸치 새끼. 아, 음정 잡아주고. 저희 회식은 엠빵으로 한답니다. 심심하면 핑사장도 와, 돈 들고. 그래. 엠빵 해야 되니까. 그래. 아, 사장님, 근데 엠빵 말고 그때 말씀하셨던 사다리 타기를. 아, 그럼 아, 사다리 타기를. 그럼 사다리는 좋다. 내가 준비할게. 우리가 아, 준비해보자. 어, 그래, 우리가 사다리 네. 준비해서 가자. 걱정 마, 걱정 마. 아, 다준이. 진짜 꺼내야지. 네. 이 톤 너무 오랜만에 들어있어 보여서. 사기 톤. 왜, 왜. 아, 뭔 소리야? 사기, 여기 사기꾼이에요? 아, 뭔 소리야? 난 가볼게요. 재밌게 놀아요. 네, 가봐요. 어, 잘 가요. 사다리 타기 꼭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그 사다리를 우리가 좀 조작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무조건 결제하게 어, 그거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 사다리 어. 우리만의 비밀임. 네. 우리 셋만 진짜 네. 비밀. 저희끼리만. 우리 비밀. 어, 네. 알겠습니다. 좋다 좋다. 네.